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잘못한 거. 아까 주차 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협박이 돌잖아. 네, 빨리 밟아. 이상한 소리 들으면 무지 밟아 클러치. 우선 동요 끊고 고민해. 그리고 이게 클러치 많이 드니까 속도가 엄청 빨랐다고. 네, 헛바퀴가 돈다는 얘기는 클러치 많이 뜨서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야. 네. 빠르니까 확 들어가니까 본인도 당황해가지고 수평을 못 맞췄어. 그럼 보면 딱 보면 노란선하고 거울 봤을 때 노란선하고 내가 차가 수평이 안 맞으면 네. 잘 봐야 돼요. 내 차가 이렇게 쏠렸는지 이렇게 쏠렸는지 이렇게 쏠렸으면 이렇게 왼쪽으로 쏠렸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나올 때. 네. 근데 이렇게 쏠리면 차가 이렇게 쏠리면 각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내리차가 좁아지기 때문에 네. 뒷바퀴 타신난다고. 그럴 때는 핸들을 90도만 이렇게 90도만 그렇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안전하겠죠. 아까 설명했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나오다가 말아서 또 오른쪽 또 꺾었다고. 꺾지 말라고. 네. 예. 괜찮은 거 어차피 차가 삐뚤 오른쪽으로 쏠렸으니까. 알겠죠? 그것만 시청했으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주차는 완벽해. 완벽한데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네. 자, 다시 좌측 카페 켜시고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방향 지시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등을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방향 지시등 위반 감점입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하고 기어를 중립,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뭐 먹었어요? 응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